네, 안녕하세요. 이제 드디어 2장 어문규정을 들어갈 차례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어문규정 책 보시면 우선 제1절 한글 맞춤법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1장 총칙과 2장 자모 같은 경우에는 읽으시면 되겠고요. 저와 함께는 이제 제3장인 소리에 관한 것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1절 된소리를 보시면요. 우선 오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는 다음 음절의 첫 소리를 된소리로 적는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한 단어 안이란 어떤 의미이냐면요. 형태소 내부라는 의미입니다. 형태소 내부라는 의미이고요. 뚜렷한 까닭 없이라는 것은 뚜렷한 이유 없이, 어떤 이유 없이 경음하에 즉, 된소리 대기의 경음하의 규칙이 적용되는 경우가 아닌 것. 즉, 경음하의 규칙이 적용이 되지 않는 그런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는 다음 음절의 첫 소리를 된소리로 적게 됩니다. 그래서 두 모음 사이에서 나는 된소리를 보시면 소적세와 그리고 어깨가 있습니다. 예문으로 보시면요. 소적세 같은 경우에는 소적이나 또는 어깨 이렇게 나눌 수 없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리고 두 번째. 니을, 리을, 미음, 이음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 보시면요. 산뜻하다, 잔뜩, 살짝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산뜻하다에서 니은 같은 경우에는 얘는 쌍디귿이 쓰이게 되겠죠.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것이죠. 얘는 원래 경음하의 규칙성이 적용되는 경우가 아닌데, 된소리로 나는 경우이기 때문에 쌍디귿을 사용해서 된소리로 적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살짝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된소리의 규칙성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인데, 된소리로 남으로 된소리로 표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쌍지읒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다만, 기역, 비읍,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는 경우가 아니면 된소리로 적지 아니한다라는 또 그런 규칙이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국수나 깍두기 같은 경우를 보시면요. 국수에서 보시면 국수, 기역, 받침 뒤에서 뭐가 된소리가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된소리로 적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국수라고 표현을 하지 않는 거고요. 깍두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깍두기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만 알아두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국외음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외음화란 우선 제6항 보시면요. 디귿, 티귿 받침 뒤에 종속적 관계를 가진 이나 또는 희가 올 적에는 그 디귿, 티귿이 지읒이나 치읒으로 소리 나더라도 디귿이나 티읒으로 적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우선 종속적 관계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속적 관계란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가 이렇게 합쳐졌을 경우에 종속적 관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 형태소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죠? 체언, 어근, 용언, 어간 등이 실질 형태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형식 형태소 같은 경우에는 조사, 접미사, 어미 등이 있었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종속적 관계를 가진 이나 희가 올 적에는 그 소리가 지읒, 치읒으로 나더라도 그래도 디귿, 티귿으로 적는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를 발음하면요. 마지. 이렇게 발음이 되죠, 여러분. 그래서 발음은 지읒으로 바뀌었는데, 그렇지만, 맛이라고 적는 것은 바로 제6항에 연관이 된 단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해돋이 같은 경우에도 발음은 해, 도, 지. 라고 되지만, 이 이나 희가 올 적에 종속적 관계를 가진
이가 오기 때문에 얘는 그냥 마해도이라고 디귿으로 적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극예음화의 제6항에 관련된 단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제3절 디귿 소리 받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귿 소리 받침과 관련된 규정에는 제7항이 있는데요. 디귿 소리로 나는 받침 중에서 디귿으로 적을 근거가 없는 것은 무엇으로 적는다? 시옷으로 적는다. 자, 소리는 디귿 소리로 날 수 있지만 그렇지만 그러한 근거가 없는 것에는 시옷으로 적는다. 이러한 예로는 덧저고리, 돗자리 이런 것들이 있겠죠. 덧저고리는 발음은 덧으로 나지만 이러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무엇을 적는다? 시옷으로 적는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디귿 소리 나는 받침이란 무슨 뜻이냐? 자, 보시면 음절 끝소리로 발음될 때에 디귿으로 실현되는 시옷, 쌍시옷, 지읒, 치읒, 티귿 등은 디귿 소리 받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디귿 소리로 적을 근거가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 예문으로는 겉, 잡다, 또한 곧, 장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정도로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4절 모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제8항 보시면요. 게레메 페에 얘는 에로 소리 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무엇으로 적는다? 그쵸, 예로 적는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게레메 페에 예 소리를 게레메 페에 얘가 에로 소리 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자, 예 이에의 음절, 예 이것 이외의 음절에 쓰이는 예 이것 이외의 음절에 쓰이는 이중 모음 예는 단모음화하여 무엇으로 발음되나요? 단모음화하여 에로 발음이 되죠. 이런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예로 적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예문에는 개수, 혜택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개수를 개수라고 적지 않고요. 이 예를 밝혀서 적는다라는 규정이 8항에 관련된 것입니다. 하지만 다음 말은 어떤 말은 또 본음대로 적기도 하는데요. 어떤 말이 있냐면 개송이나 개시판, 휴게실 같은 경우에는 개시판 이렇게 적지 아니하고 개, 그냥 이 에 그대로 사용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지만 또 하나 더 알아두고 가셔야 될 게 있는데요. 으레나 케케묵다 같은 경우에는 으레나 케케묵다 라고 적는다는 것도 알아두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 9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9항 의나 자음을 첫 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의는 이로 소리 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무엇으로 적는다? 그쵸, 의로 적는다. 이로 소리가 나더라도 의로 적습니다. 그래서 의 같은 경우에도 이이라고 발음이 되지만 의이라고 발음이 되지만 어떻게 적나요? 의를 바로 이렇게 의를 표기해서 적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의 단모음화 현상을 인정하여 표준 발음법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요. 1번 자음을 첫 소리를 가지고 있는 음절의 의는 이로 발음한다. 이런 발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닐리리를 어떻게 발음할까요? 자음을 첫 소리로 가지고 있죠. 니은이라는 자음을 첫 소리로 가지고 있으므로 어떻게 발음한다? 닐리리라고 발음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어의 첫 음절 이외의 의는 이로 발음하고 또 조사 의는 에로 발음할 수 있다. 이것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주의 같은 경우에는요. 주의 또는 주의로 발음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같은 경우에도 우리의 또는 우리의 라고 발음할 수 있다는 거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제5절 두음 법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음 법칙이랑 관련된 한은 우선 시팡이 있는데요. 한자음 연효뉴 니가 단어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 법칙을 적용하여 여요유 이로 적는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존명사에서는 야녀음을 인정한다. 이것은 알고 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의존명사에 양과 양중, 연 등이 있는데요. 이러한 양, 양중, 연 같은 경우에는 양으로 바꾸거나 또는 양중으로 두음 법칙을 적용해서 표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말과 연결되어 하나의 단위를 구성하기 때문에 두음 법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붙임 2에서 보면요.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어가 붙어서 된 말이나 합성어에서 뒷말의 첫 소리가 니은 소리로 나더라도 두음 법칙에 따라 적는다라는 것이 있는데요.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어가 붙은 말. 신여성 같은 경우에는 신이 접두사처럼 쓰인 거죠. 신 다음에 여성. 이렇게 여성이라는 소리가 나더라도 어떻게 적는다? 두음 법칙을 적용해서 여성이라고 적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연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제11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1항. 한자음 랴려, 레료, 류리가 단어의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야여, 예요, 유이로 적는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자, 붙임 3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말에서 본음으로 소리가 나는 것은 보는 대로 적는다라는 규정이 있는데요. 이런 준말, 국련은 어떤 것의 준말이냐면요. 국제연합이라는 것의 준말입니다. 이런 준말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보름대로, 보름대로 련이라고 적습니다. 그리고 또한 대한교련도 대한교육연합회라는 것의 준말인데요. 이 경우에도 대한교연 이렇게 적지 않고 그냥 소리 나는 대로 대한교련이라고 적습니다. 이 정도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음 법칙 정리하면요. 네 가지의 특징을 알고 가시면 되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단어 첫머리 이외의 경우에는 첫머리가 아닌 경우에는 보는 대로 적는다라는 규칙이 있고요. 또한 2번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어가 붙어서 된 단어에는 뒷말을 어떻게 한다? 그쵸. 두음 법칙에 따라서 적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알아본 게 신여성이었죠. 신여성이라고 하지 않고 신여성이라고 하는 것은 접두사처럼 쓰이는 단어가 붙었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어가 붙어서 된 말이나 합성어에서 뒷말이 니은 소리로 나더라도 어떻게 한다? 두음 법칙을 따른다 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한 이것도 신여성 과 연결지어서 볼 수 있도록 하겠죠. 자, 4번 둘 이상의 고유 명사가 붙은 경우에는 두음 법칙을 따른다. 이러한 규칙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4장 형태에 관한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은 체형과 조사에 관해서 있는데요. 체형과 조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다 배운 것들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우선 조사는 무엇이냐면 의존형태소였죠. 의존형태소. 의존형태소로서 뭐에 붙나요? 자립형태소에 붙죠. 자립형태소에 붙어서 그 말과 다른 말과의 뭐를 표시해준다? 문법적 관계를 표시해준다. 이런 것을 조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14항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체형과 조사는 어떻게 한다? 구별하여 적는다. 그렇죠? 그래서 값이라는 것도 값과 이, 값, 을, 값, 도, 감, 만 이렇게 전부
구별하여 적는다. 이 특징이 있다는 거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2절 어간과 어미가 있습니다. 용언의 어간과 어미도 체형과 조사처럼 구별하여 적습니다. 그래서 먹다, 먹고, 먹어, 먹으니 이렇게 전부 구별하여 적는다는 거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부침 1항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용언이 어울려서 한 개의 용언이 될 적에는 앞말의 본뜻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그 원형을 밝히어졌고 앞말의 본뜻이 그 뜻에서 멀어진 것은 그 원형을 밝히어졌지 않는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말의 본뜻이 유지되고 있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지다, 늘어나다, 늘어지다, 들어가다, 벌어지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넘다, 늘다 이런 본뜻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죠.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그 원형을 밝히어 적었습니다. 그런데 본뜻에서 멀어진 것은 드러나다 보시면 들다 랑 관련이 없죠. 사라지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다 의 뜻에서 멀어진 것이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고요?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드러나다 라고 하고요. 사라지다 이렇게 표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제16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6항 어간의 끄듬절 모음이 아나 오일 때는 어미를 아로 적고 그 밖에 모음일 때는 어미를 어로 적는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로 적는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 나아, 나아서 이런 것들이 있겠고요. 어로 적는 경우에는 개어, 개어서 이런 예문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제17항 어미 뒤에 덧붙는 조사 요는 요로 적는다. 이건 되게 간단하죠, 여러분? 요는 요로 적는다. 그러면 이 요는 어떤 의미이냐? 약간의 높임의 의미가 있죠. 높임의 의미. 그래서 읽어, 그거 읽어, 이거보다는 그거 읽으세요 라고 하면 약간 읽어요, 그거 읽어요 라고 하면 약간 높임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제18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용언들은 어미가 바뀔 경우 그 어간이나 어미가 원칙에서 벗어나면 벗어난 대로 적는다라는 규칙이 있습니다. 우선 1번 어간의 끝 리을이 줄어들 적 이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을이 줄어들 적 어간 끝 받침 리을이 어미의 첫 소리 니은 비읍 시읒 및 으오 으릴 앞에서 줄어지는 경우에는 준대로 적는다라는 것이 있는데요. 예문을 보시면 간단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문, 자, 살다라는 것이 기본형이죠. 살다에 내가 붙으면 어떻게 되나요? 리을이 줄어지게 되죠. 그래서 사, 내가 됩니다. 살, 새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다에 새를 붙으면 세를 붙이면 리을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냥 사세 이렇게 표기를 하게 됩니다. 이 정도는 알고 넘어가시고요. 또한 어간의 끝 시옷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간의 끝 받침 시옷이 어미의 모음 앞에서 줄어지는 경우에는 준대로 적는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어간의 끝 히읗이 줄어질 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용사 어간 끝받침 히읗이 어미, 내나 모음 앞에서 줄어지는 경우에는 준대로 적는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어미, 아, 오와 결합할 때에는 에, 어, 에, 에로 나타난다는 것 알아두셔야 됩니다. 예문을 보시면요. 노라타라는 것에 히읗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가 붙으면요. 노라타에 아가 붙으면 어떻게 변하나요? 에, 이렇게 노래로 변하게 됩니다. 이것은 알아두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돕, 곱과 같은 단음절 어간에 어미, 아가 결합되어 와로 소리가 나는 것은 와로 적는다라는 규정도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런 돕
플러스 도, 아는 어떻게 되나요? 도, 와.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는 전부 워로 적는다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괴롭다에 어를 붙이면 괴로워서, 괴로워도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7번 하다에 활용해서 어미, 아가, 여로 바뀔 적에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항에서 어간 하 뒤에는 어미, 아 결합이나 발음이 여이기 때문에 16항 보시면 그런 이런 규칙이 있기 때문에 예외적인 형태로 여로 적게 된다 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8번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를 들어 하에 아를 붙이면 어떻게 변하나요? 하, 여 이렇게 여로 변하게 된다는 거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간의 끄듬절 르에 으가 줄어들고 그 뒤에 오는 어미 아, 어가, 라, 러로 바뀔 적에는 바뀐 대로 적는다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간의 끄듬절 르, 예를 들어 나르다에서 나르가 어떻게 나르에 어가 붙으면요. 날, 라로 변하게 되죠. 이 바뀔 적에는 그냥 바뀐 대로 적는다. 또한 날, 나르, 어서, 나르, 어서를 붙였을 때 날라서 라고 바뀌게 되죠. 라로 바뀌게 되는 경우에도 어떻게 적는다? 그냥 바뀐 대로 적는다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간 끄듬절 르 뒤에 피동사와 사동사와 전미사 이가 결합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누르이다, 누르다에 이가 붙었습니다. 그럴 경우에 눌리다 라고 표현이 되죠. 이 경우엔 그냥 눌리다 라고 적는다. 그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제3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3절 전미사가 붙어서 된 말. 제19항 보시면요. 어간에 이나 미음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과 그리고 이나 희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은 어떻게 한다?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만 어간에 이나 음이 붙어서 명사로 바뀐 것이라도 그 어간의 뜻과 멀어진 것은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라는 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예로는 국돌이, 다리, 목걸이, 문열이, 노름 등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목걸이라는 것은 목걸이 이 뜻과는 다르죠, 여러분. 그래서 어간의 뜻에서 멀어졌으므로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않고 이 그대로 적는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돌다, 달다, 걸다, 열다, 놀다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문열이도 놀다 이런 것들이 뜻이 유지되고 있지 않으므로 어떻게 표현하지 않는다? 굽돌이 또는 다리, 목걸이, 문열이 이런 것으로 표현하지 않는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붙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붙임 보시면 어간의 이나 이에의 모음으로 시작된 전미사가 붙어서 다른 품사로 바뀐 것은 그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라는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것도 어렵지 않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넘어를 보시면요. 넘 플러스 어였죠. 그런데 다른 품사로 바뀌었으므로 그 원형을 밝혀 적지 않고 어떻게 적는다? 그냥 넘어로 적는다로 보시면 되겠고요. 마중도 마찬가지입니다. 맛 플러스 웅이었는데 다른 품사로 바뀌었으므로 마중이라고 적는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부사로 바뀐 것 중에서는요. 도로, 뜨덤뜨덤, 밭투 같은 것이 있습니다. 도로는 돌 플러스 오였는데 이것이 뭐로 바뀌었나요? 부사로 바뀌었죠. 이 경우에도 원형을 밝혀 적지 아니한다. 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뜨덤뜨덤도 뜻 플러스
어미였고요. 바투 같은 경우에는 밭 플러스 우였다는 거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3번은 조사로 바뀐 것도 있는데요. 남아, 부터, 조차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남아는 원래 남 플러스 아였고요. 부터는 붓 플러스 어였고요. 조차는 좋 플러스 아였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조사로 바뀌어서 뜻도 완전히 달라지게 됐죠. 이 경우에는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라고 알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21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1항 명사나 혹은 용언의 어간 뒤에 자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된 말은 그 명사나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하지만 다만 항상 있죠. 다만 다음과 같은 말은 소리대로 적는다. 어떤 말? 곁받침의 끝소리가 드러나지 아니하는 것들은 그대로 소리대로 적습니다. 예를 들어서 곁받침에 널 따랐다. 이런 것이 있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곁받침 뒤에서 뒤에 것이 발음되는 경우에는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습니다. 이런 굴 따랐다 같은 경우에 뒤에 것이 그대로 발음이 되죠. 국이라고 발음이 됩니다. 그 경우에는 원형을 밝히어 적음으로 국따라타 이렇게 표기를 하는 것이고요.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않는 경우는 앞에 것만 발음되는 경우에는 어간의 형태를 밝히지 않고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넓따라타를 넓다라타라고 쓰지 않고 어떻게 쓰나요? 널 따랐다 이렇게 적는다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 22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22항 용언의 어간에 다음과 같은 접미사들이 붙어서 이루어진 말들은 그 어간을 밝히어 적는다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기리 이히 구우 추키 이키 에가 붙은 것은 그 어간을 밝히어 적는데요. 이거는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어간에 플러스 피동화, 사동화 요소 플러스 어미이면 그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항상 다만이 있죠. 다만, 이나 히나 우가 붙어서 된 말이라도 본뜻에서 멀어진 것은 어떻게 적는다?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본뜻에서 멀어진 것은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그 예문은 전부 책 속에 있으니까요. 여러분 예문은 한번 쭉 눈으로 살펴보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제 23항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3항 하다, 거리다가 붙는 어근에 이가 붙어서 명사가 된 것은 그 원형을 밝히어 적습니다. 자, 그 예문도 한번 눈으로 한번 쭉 보시고요. 저랑은 붙임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붙임. 하다나 거리다가 붙을 수 없는 어근에 이나 또는 다른 모음으로 시작되는 접미사가 붙어서 명사가 된 것은 그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예문으로는 어떤 예문이 있냐면요, 여러분. 개구리, 기러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하다나 개굴하다 이런 것들이 붙을 수 없죠. 그런 경우에 어근에 이나 다른 모음으로 시작되는 접미사가 붙어서 명사가 되었으므로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않은 예, 개구리, 그냥 기러기 이렇게 적은 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깍두기에서 이 깍두기라는 예문도 있는데요. 여러분, 깍두기에서 깍둑은 깍둑거리다와 연결시킬 수도 있지만 연결시킬 수도 있지만 어근의 본뜻이 인식되지 않으므로 그냥 그 형태를 밝혀 적지 않고 깍두거리다 라고 적는다는 거 짚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제 25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25항 하다가 붙는 어근에 히나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되거나 부사에 이가 붙어서 뜻을 더하는 경우에는 그 어근이나 부사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자, 우선 2번 보시면요. 부사에 이가 붙어서 역시 부사가 되는 경우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품사는 바뀌지 않으면서
발음 습관에 따라 또는 감정적 의미를 더하기 위해서 독립적인 부사 형태의 이가 붙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문을 보시면요. 곰곰이, 더욱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부사 자체에 뭐가 붙은 거죠? 이가 붙은 거죠.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된 거죠? 품사가 바뀌지 않은 거죠. 그렇지만 어떤 의미를 조금 더 더하기 위해서 이를 붙였으므로 이 이가 결합되는 방식, 그런 형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번 강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